반갑습니다. 경례 채널 김동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2018 다경 10만 1044호, 45호. 자, 이 사건입니다. 위치는, 소재지는 부산 북구 구포동 현대아파트 5동 601호 물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자, 북구는 지금 이제 서부지원으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서부지원 물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가장 많은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대지권은 11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3월 29일 날 됐고, 1차 기일은 1월 8일이었습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거의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걸린 물건이네요.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정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한번 보면, 1월 8일 2억 500에 1차 기일이었습니다. 그때 유찰됐습니다. 유찰됐다라는 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매의 매입 가격으로는 이 가격은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찰됐고, 이 정도 되면은 과연 낙찰이 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써서 받았을 때 이익이 있을 것인가는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체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온 사진이고, 출입문 사진이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집이네요.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 물건입니다. 동양입니다. 이쪽이 남양이고, 이쪽이 남양이고, 이쪽은 동양.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내려서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동입니다. 자, 물건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6층, 딱 중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은 94년도, 2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노후 아파트가 되어가는, 거의 노후 아파트 대열에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스스로 상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가스 난방이고, 그 주변에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남역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지역의 교통 상황, 그리고 주변의 개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지 문건 송달 내용을 보고 경매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소유가 된 물건이라서 중간에 아마 서류 접수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된 게 있을 겁니다. 아, 채권자, 당사자, 정정 신청서 제출하고 등기 필증, 자, 제출됐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됐고, 그리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했고요. 감정 평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감정 회부서 제출됐고, 자, 이제 가압류권자, 그리고 교부권자, 채권계산서와 교부청구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현장 현황조사 나갔고, 그리고 압류권자들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되었고요.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배당요구 되었고, 교부청구 보증서 제출. 진행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권리신고나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행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자 그리고 권리분석하고 이 물건 낙찰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낙찰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 자, 구포현대 점유자 두 사람이 기재되어 있네요. 일단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고 전부, 자, 한쪽에 1억 5천, 한쪽에 1억 6천 5백. 이 두 사람, 정창호, 정의용. 이 사람은 배당 요구 권리 신고가 없었고 여기는 배당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당 요구가 있었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아,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구나. 자, 임차인 두 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며느리의 진술로 작성되었고 정창호, 정의형의 부, 즉 이 사람인 이 전세권자의 아버지, 자, 부친이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자, 이것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전입일은 같은 날입니다. 즉 이것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됐다. 뭐 여러 사람 소유였는데 이 사람 혼자 이제 단독 소유권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1999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전세권자한테 전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1억 6천 5백.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후의 모든 권리는 전부 말소됩니다. 전부 말소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말소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압류 전부 다 말소됩니다. 현재의 소유자의 채무 상태를 봤을 때는 대단히 나쁩니다. 신용기술 보증기금에 4억 2천 5백. 이것만 봐도 이미 집값을 초과해서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공공보험과 KN스틸, 서울보증보험, 유동한 회사, 뭐 3억, 금액도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세무서, 그리고 전세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준 거죠. 즉 전세금을,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준 겁니다.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매수인이 그럼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전세권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연체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내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서 연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보면, 자, 임차인 있습니다. 전세권자 정의홍. 전입일은 가장 선순위 어떤 권리를 갖는 날짜입니다. 배당 요구했고 1억 6천 5백만원. 이 사람은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살고 있는 전세권자죠. 잔금 납부 후 1개월 뒤에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배당 기일이 있습니다. 1개월 뒤에. 이 배당 기일 날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한 350 정도 예상되는데,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뭐 인도명의 할 필요도 없고 뭐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 기일 이후에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사람은 배당 기일 날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임차권이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이행으로 명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도 들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거래 가능 금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매도 희망하는 금액이 5동, 경매 나온 것과 같은 동인 것 같습니다. 15층 중에 15층, 가장 고층, 1억
8,500만 원입니다.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구풍현대 1억 9천. 자,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1억 9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보다는 좀 전에 위에 있는 이 물건이 훨씬 좋은 물건입니다. 1억 8,500. 자, 2억 3천. 이건 터무니없죠. 자, 이런 것은 안 봅니다. 그렇다면 실거래 신고 보겠습니다. 실제 실거래 신고 보면 2억 4천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2억 2,200. 아마 동별로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싼 동이 있고 싼 가격이 싼 게 있는데, 우리 경매 나온 것은 이렇게 유찰되고 호가 1억 8,500이 있는 걸 봤을 때는 낮은 가격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1억 8천대 보면 15층인데 1억 8,600. 즉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다. 1층 1억 9천. 보시면 1억 8천대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1억 6,800도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고요. 1억 9,500. 그리고 1억 8,100도 있고요. 1천. 즉, 짐작을 해보면, 감정평가 2억 500이지만,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나와 있는 매물 1억 8,500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깎아서 거래한다면 최하 1억 8천도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여기까지는 안 깎아주겠지만 하한가를 이 가격으로 보고 상한가는 지금 당장 거래 가능한 그 금액을 보겠습니다. 낙찰 사례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 인근에 비슷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로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구포현대 2019년입니다. 이거 19년 1월 2일 같은 날 가장 최근에 두 건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94, 92 전용 면적 18.5, 25.7 10층이고 16층 층도 모두 좋습니다. 남향이고 남동향. 근데 이건 3차까지 갖고 있는 2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고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날 입찰을 했는데 3대1이고 무려 30대1이었습니다. 감정가 1억 7,900인데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6천이었고 1억 4,352만원 89.7% 30대1이었다라는 거. 30대1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떨어진 29명 오늘 1월 14일입니다.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29명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데이터 낙찰가 90.2% 나왔습니다. 구포현대 1억 8천 하한가를 적용하니까 1억 6천 636만원 정도 상한가를 적용하면 1억 7천 1억 6천 600 정도에서 1억 7천 정도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 7,087만원. 자, 이 가격을 저는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1억 7천 적용해보면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비용을 안 드는 걸로 했습니다. 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교부를 동시행으로 협상을 하면 이사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억 7,217만원의 최종 정리가 되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30대1이라는 데이터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자, 예사롭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집중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위해서 다른 입찰 기록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오는 데만 집중해서 분석했지만 정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의 데이터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희 수업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훌륭하고 알뜰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